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실부에서 저희가 죄송하게도 성매니저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다음에는 좀 많이 드려야 되지 않나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성매니저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되게 인상 깊었겠지만 요즘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기업들이 이 데이터 시대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이 사실 요즘에 가장 핫한 가장 멀티플도 높고 가장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환을 돕는 어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도 뭐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소프트웨어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송승훈 매니저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2부에서는 같은 미엑스 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좀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네. 대학생까지는 아니고 대학원생 정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은 뭐 미국 지난번에 10월 초에 나와서 네. 저희한테 이런저런 세 가지 정도 주의할 점 살펴볼 점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국 시장이 워낙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때 이제 분위기 맞죠. 네, 예.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10월 상반월에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고용이었고 두 번째가 예. 물가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 정치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부채 한도라든지 또는 뭐 예산안 협상이라든지. 근데 이미 이제 그것들은 뭐 아주 오래 전 이야기처럼 얘가 쏙 들어가 버려 네, 들려오는 예. 것 같은데 한 번은 다시 한번 좀 되짚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리뷰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네. 이제 좀 시점이 연말로 돌아오면서 약간 이제 소비 시즌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이죠. 그렇죠. 예.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GDP의 한 70% 정도가 소비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비 수요가 그 위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는 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정책 그것도 있었지만 뭐 미국 뭐 물동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제대로 된 소비가 좀 안 나와서 요즘 가뜩이나 미국이 또 지표도 안 좋더라고요. 이 주식 시장은 좋은데 네.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조금 부담을 주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 지표들이 좀 자연스럽게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제가 9월, 10월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경기 둔화에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이제 왔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실적은 뭐,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저희가 8월, 9월 동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정체의 상황이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게 또 드라마틱하게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네.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 3대 지수라고 하면 뭐 S&P 500, 다우, 나스닥 이렇게 있는데 S&P 500과 다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치 대비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또 슈퍼 어닝이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리고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형주의 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마 나스닥이 또 한번 신고가를 만드는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백브리핑에서도 워낙 화제였지만 네. 뭐 테슬라 대단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네.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 놀랬던 거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좀 죽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뭐 병목 현상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뭐 LA 항에 배가 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예. 문득 예. 제가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자주 좀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되게 거부반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 아닙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번 아닙니다. 지난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을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와, 아무튼 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 LA항에 산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LA항에서 좀 밑에 있는 롱비치항인데 이게 제가 일주일 전에 물론 이제 찍은 거긴 하지만 캡처한 거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선적이나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선박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2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항만을 24시간 주 7일 풀가동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게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각 도크마다 다 컨테이너 선들이 차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물건들을 계속 또 실어 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명절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보는 네.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망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ETF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보면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저희가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10월 초에 지금 빅스 지수가 25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15레벨 하단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예. 이 하단을 깨고 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S&P500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일각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찌됐건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뭐 고배당주라든지 또는 퀄리티 예, 예. 주식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QUAL이라고 하는 QUAL? 이제 네. QUAL이라고 하는 예, 예. ETF가 있고 어떤 주식들이 주로 들어 있나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국내에서 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익히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 안정성도 재무 안정성이지만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지 또는 섹터 내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주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뭐 팡이라든지 뭐 네.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겨울이니까 네. 요즘에 안 그래도 분들이 이제는 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연말까지 네.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금융주를 좀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주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그리고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환경 그런 환경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를 약간 방어적인 성격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금융주의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 자료가 예. 제가 오늘 이제 소비와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예. 지금 보시면 자료를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되면서 나왔던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먼저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소비자 금융 쪽만 떼놓고 보면 여기 이제 카드 사용 금액이거든요.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체이스나 시티나 웰스파고 전부 다 작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어요. 2019년 대비로도 뭐 한 20% 대비로도 상당히 이상 올랐네요. 좋게 올랐죠. 미국인들이 카드를 정말 많이 긁는군요. 요즘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예예. 실제로 지난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예예. 사용 금액 급감했습니다. 네, 급감했다가 예. 올해 4월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인들이 이제 소비에 대해서 좀 자신감 좀 갖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실업률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이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8월, 9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좀 헤드라인 자체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네. 그 디테일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디테일에서 보면 고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역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많이 주기도 했지만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했었거든요. 예. 또 뭐 실업급여도 많이 지급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장 소비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소비에 대해서 대비하는 저축으로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저축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매 판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실제 뭐 7월 전까지는 좀 플랫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 연말 소비 시즌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전미 소매 협회라든지 또는 몇몇의 시장 조사 기관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거든요. 야, 언제 이제 연말 소비 시작을 할 거야? 어떻게 준비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물어보거든요. 예, 예. 물어보는데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할로윈이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할로윈 시즌이죠. 네. 네. 뭐 우리나라도 난리죠. 할로윈. 이태원에 아직은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안 됐는데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예. 뭐 할로윈을 벌써부터 들썩들썩 한다라고. 아, 그럼요. 이게 뭐 네. 비록 뭐 서구 문화긴 하지만 네. 젊은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슈카님도 할로윈 파티를. 저는 게임 안에서 할로윈 복장 입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가 좀 더 일찍 시작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8월, 9월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까 방금 전에 차트에서 시간당 임금 올라가는 속도가 네. 범상치 않은데요. 범상치 않죠. 미국의 시급은 31달러입니다. 한 3만 5천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와. 네. 평균 시급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 뭐 보통 그 서비스, 고용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저나 여가, 뭐 접객, 뭐 숙박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비 좀 낮은 시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쪽 분야에서의 시급 상승률도 상당히 좀 빠르고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일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네 저는 충분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러한 뭐 시급의 상승 그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네.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데 예, 예. 저축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내에서 저희가 이제 내구재, 그러니까 상품과 예. 서비스로 나눈다라고 하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와 비내구재라고 나눌 수 있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가전제품, 뭐 자동차 등등. 그러니까 교환 주기가 긴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내구재는 교환주기가 짧은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품 서비스 구분 짓지 않고 상당한 수요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분야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가 올해 들어서 정말 아주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팬데믹을 하면 원래 국민들이 좀 가난해져서 네. 좀 돈을 못 쓰고 그럴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그 차트에서 그 내구재 같은 경우는 별로 내려가는 모습도 없는데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미국 분들이 돈이 많으시나 봐요. 뭐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07년 8년 그 금융위기 당시에 보면 그때는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그 금융위기 동안에 풀었던 금액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한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네. 매달 1200억 달러씩 계속 풀고 있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푼 자금만 하더라도 4조 달러가 넘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자금들이 시중에 이제 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풀렸다. 그렇죠. 3배 이상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예. 근데 미국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죠. 유럽도 풀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풀고 일본은 뭐 계속해서 풀고 있었고 예.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기업 실적이 요즘에 너무 좋은 것도 저런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분명히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요. 실제 뭐 다른 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위기라든지 또는 큰 변화의 변곡점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또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 내에서 이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장 특정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고용을 창출했었던 뭐 레저나 접객 뭐 이런 분야 부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경제로 확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저임금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는 고임금 뭐 디지털화된 일자리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수요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좀 있었던 네.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노동의 전환, 노동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와서 사람들이 소비도 좀 많이 하시고 좀 미국처럼 좀 뭐 여유롭게 좀 저렇게 여유가 되니까 사실 저렇게 은퇴도 하고 뭐 내구재도 많이 사고 소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좀 각박한 것 같긴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수요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라진 미국의 일자리가 작년 4월에 무려 2,070만 개나 되고 네.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대략 한 1,7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아직 갭이 한 330만 개 정도의 갭이 일단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보건, 뭐 레저 접객 또는 정부 부분 이런 쪽이 전체 아직 창출되지 못한 일자리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서비스 쪽에 좀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부분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좀 잘 나타내는 장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겁니다. 뭐냐면 레스토랑하고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외식을 못했잖아요. 예예. 집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마트나 또는 식료품점이나 그런 데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가서 요리를 해먹고 예.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야외 활동에 대한 그런 제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보시면은 레스토랑에 대한 뭐 야외 그러니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코로나 팬데믹 직전 수준을 넘어가는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외식 같은 게 벌써 코로나 이전을 넘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의원님. 그리고 예. 뭐 저희도 이제 보통 식당을 가기 전에 요즘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미리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오픈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보면 상당히 연말로 가면 그 연말 그 이제 친구들과 뭐 저녁을 먹든지 또는 가족들과 식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예약 건수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함의가 뭐냐면 저희가 앞에서 서비스 관련한 분야의 고용이 아직은 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실제 서비스 관련해서 뭐 숙박이든 음식료든 여가 쪽에서 보면 이런 고용들이 팬데믹 충격에서 빠르게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식당에 가면 우리는 한식을 많이 먹지만 네. 이제 미국인들은 칼질을 스테이크? 하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 뭐냐면 고기 가격이에요. 오르고 있습니까? 네, 보시면은 스테이크용 가격이 뭐 7월, 8월, 9월로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이긴 하지만은 네.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인들이 야외 활동으로 외식 활동을 많이 하면서 칼질을 많이 해서 칼질용 고기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네. 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식당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미 회복을 다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심리 자체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백신의 영향이고 예. 또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완화됐다. 사그라든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위원님 예, 죄송한데 닭고기가 저렇게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예.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심하시네. 점진적으로 일단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예, 예. 이고. 죄송합니다. 딴 얘기였습니다. 예, 가서 글쎄요. 이번 한번 좀 한번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는 사지를 잘 안 하나보네요. 보통 이제 저희가 네, 썰륜이라고 해서 이제 등심이든 안심이든 그걸 예. 먹게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제가 말 끊었죠? 닭고기에서 죄송합니다. 닭고기 괜히 얘기해서 네. 아, 갑자기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특히 닭고기 소비가 이렇게 많아서 클까 했는데 네. 또 외식 소비가 미국은 이제 좀 완전히 완연하게 네. 완연하게 살아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 뭐 먹는 약도 나오고 한다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네. 이제 뭐 완연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미국은 거의 대부분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있겠고 실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의 시험 단계를 이제 가고 있잖아요. 네. 뭐 다른 유럽의 여러 국가들,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뭐 아시아로 돌아오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확진자가 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분들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백도는 못하니까 네. 이제 그대로 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미국 진짜 뭐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9월 중순에 무려 한 16만, 17만 명 정도 매일 평균적으로 나왔었던 상황이 지금은 뭐 6만, 7만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고용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런 두려움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거 네, 같은 경우도 예, 예.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저는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살펴볼 때 되게 유의미했던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실직 기간별 비율로 좀 보면 단기 실직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 실직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미국의 고용시장은 계속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인 것 같고 오죽했으면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완전 고용이 달성이 가능할 거야 네. 라고 얘기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용시장의 개선 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됩니다. 제가 KBS에서 쌤과 함께라는 프로를 하는데 네. 예, 그때 거기 쌤으로 나와주신 이제 아직 방송이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네. 그 선생님이 이 저희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권유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백신 접종률이 100%는 힘들다. 어느 나라건. 그렇죠. 아마 네. 70%나 80%에서 멈추는데 그 멈춘다는 말은 그 우리가 코로나에 어쩔 수 없이 걸려야 되는 미니멈 값이 있다. 근데 그거를 10년에 걸쳐 걸릴 건지 1년에 걸쳐서 확 몰아서 걸릴 건지를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뭐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그때 아마 이제 곧 KBS에서 할 테니까 보시면 아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거를 지금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으로 가시던데 괜히 방송 홍보한 것 같네요. 미국도 저렇게 사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그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렇게 급증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그 급증을 감수하고라도 열어야 된다라는 게 과학자들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이제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미국은 되게 잘 좀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렇게 외식도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좀 자영업자들 요즘에 너무 어려우시던데 제 주변 분 중에 한 분은 PC방 하시는데 네. 아, 정말 뭐 뼈가 말랐더라고요. 지난 1년간 PC방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렇죠. 좀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해서 저렇게 좀 미국처럼 갈 수 있었으면 뭐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아마 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예예. 네. 아 죄송합니다 말을 끊었어요. 저도 막 절실적으로 미국 시장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좋을까요? 이제 연말 소비로 가게 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쪽 이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 관련한 섹터라든지 또는 관련 기업들도 좀 유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저희가 앞에서 레스토랑이라든지 바와 관련한 소비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레스토랑 관련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실적의 개선 여지가 향후에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깃값이 오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미국인들이 뭐 우리가 이제 이연된 수요 또는 폭발적 수요라고 해서 펜트업 수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이거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전체 총 지출 금액 뭐 그러니까 사탕을 사든 코스튬을 사든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인당 지출 금액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에요. 단단하게 마음 먹었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다. 코로나도 끝나가고 네, 이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실제 이제 평균 성장률 대비 상당 뭐 전년 대비로 보면 상당 폭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할인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에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베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면 될 것 같고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약국 체인점이 있어요. 예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국 체인점이 뭐 전국 단위로 있는 기업들은 없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CVS라든지 월그린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11월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뭐 땡스기빙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해피뉴이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1인당 소비가 거의 1000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00달러면 한 100만 원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고점 대비했을 때는 소폭 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이제 증가한다라는 걸로 좀 증가한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6월까지는 되게 플랫하게 보였던 소매 판매가 8월, 9월로 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좀 더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11월 이전에 연말 쇼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네. 연말 분위기도 좀 이제 좀 흥 좀 내고 싶고 저렇게 좀 들썩들썩 한다는 거죠. 그렇죠. 더. 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저는 뭐
이제 뭐 쇼핑 스트레스라든지 또 내가 사고 싶은 거라든지 뭐 그런 이유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던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네. 대응하고 준비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네. 전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오래 걸린다니까 미리 주문하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선물을 많이 받고 싶어라고 예.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네. 그랬을 때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기프트 카드가 역시 뭐를 제일 받고 싶니? 그랬더니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건 기프트 카드, 네. 현금 달라는 거 역시 돈이 돈 달라는. 네. 예.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또 소비로 이어지게 예.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보면 아까 저희가 뭐 700억 8 그 이렇게 뭐 7,800억 달러 정도의 소비가 이 연말 소비 시즌에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기프트 카드 사는 데만 무려 작년에만 275억 달러가 쓰였거든요. 아, 30조가 썼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국은 확실히 소비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당 평균적으로 3.3개 정도의 기프트 카드를 구매를 했고 또는 선물을 했고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9달러 충전을 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많이 이제 어디에서 좀 쓰게끔 했느냐라고 보니까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백화점.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으로 좀 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레스토랑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야 인력도 찾기가 힘들어 원자재가 식품 가격도 많이 올라서 너무 비용 압박이 너무 강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엔 좀 다 상쇄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치 그 9월 중순경에 나이키가 한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야 우리 서플라이 체인 쇼크 때문에 덜컹했었죠. 네, 예. 그래서 주가 빵 한번 빠졌다가 결국엔 다 다시 회복하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바텀 피싱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커피숍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SBUX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 그리고 이제 소비 시즌까지 특히 소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코로나가 좀 끝나면서 공포감도 줄어들고 저렇게 좀 많은 준비 소비가 좀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네. 외식 관련해서 조금 쳐다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이셨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